전부 불태울 거야. 역겨운 내 삶까지도. 당신이군요. 잠은 제대로 주무셨나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입맛이 없네요. 당신이라도 가면을 벗고 제대로 챙겨 드시길. 꿈을 꾸는 것이 두려웠던 적은 없나요? 부럽네요. 역겨운 것들과 삶을 포기해왔었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 지난 나날들이 전부 악몽으로 되돌아오네요. 불태우고 불태워서 이미 눈앞에서 잿더미가 된 것들인데도 자꾸 저를 괴롭히네요. 역시 그녀의 말이 맞아요. 더 많은 정화를 이루어내야만 제 정신 속의 정화도 이루어질 테니까. 오늘은 16을 꿰뚫어 불태웠죠. 내일은 곱절의 이단을 못 지라고 태울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니 즐겁지 않나요? 불로써 오물을 정화하는 힘. 역시 그녀의 말을 듣길 잘했어요. 하실 말씀이 없다면 그녀에게 가보아도 되나요? 특별한 기분은 아니네요. 저는 자질이 있는 선택받은 자였으니까. 말뚝을 쑤셔 넣어주죠.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지금은 바빠요. 불길 속으로. 좋아. 다 죽어라. 이게 답이 아니었다고? 어려울 것도 없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그녀에게도 인정받겠어.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젠장. 어째서.
최선을 다해보지. 지금 벌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불길 속으로